오늘 대만 술이랑 대만 량면이라는 걸 내가 준비했어. 이건 진짜 대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 台湾食物种类真的太多了。台湾料理问题的就是这个很难选择。我最近在家里练习台湾料理，一直想我该做什么料理。在韩国买得到的材料也不太多，所以我选了比较简单的。还有最重要的，我今天有邀请了我的隔壁的女孩，让她吃一下台湾的美食，她一定会喜欢，我爸爸也一定会喜欢，大家都很开心，我也很开心。那我去买菜。好，走吧。等一下 ，OK， 哥，我在这里。打扫客厅。OK， 停止目前。马上过去，我等一下要回家。물건사러나가기전에또청소를시켜놔야되니까。终于回家了。我回家喽。打扫好了吗？一코。好，那我要开始料理一下。今天要做的料理就是我上次在台中吃过的，我觉得特别好吃，就是一直在我的脑袋里面想起来。这个就是凉面，虽然今天韩国很冷，但是韩国人很爱吃凉的。两面我以为一下子就可以做完，但是这个需要一段时间吧。我在台湾点菜的时候，老板娘方面，然后材料，结束，谢谢，这样子，今天可以结束吗 ？OK， call， 我在这里，打扫厨房。OK， 停止目前的工作。갈거이제면만삶으면되겠다오케이코니회추시마부这个真的太神奇了。我最近在家里新的扫地机器人是 EcoBex T10 Omni， 好像它真的活过来了。呀，它会自己去很脏的地方，自己打扫，自己洗抹布，还会听话讲话，太神奇了。像我要叫它，就只要喊 OK call 就可以了，就像刚刚这样就开始动了。它真的很像一个人，所以我爸爸还帮它取名了，它名字叫美化。它就是我的第三个宠物，它就是当我家人了。它的外观全白的，真的很漂亮，跟我家很搭配。虽然机器很大，但是功能非常完整，我真的超级满意。而且这个很方便，打扫之后就是你不用自己清灰尘，它会自己吸在这边。这边可以放两个月以上都不用丢掉，很烂也没关系。然后我真的很讨厌自己打扫之后还要洗抹布，手会很冰嘛，然后会变干干的。可是这个扫地机器人呢，它会让机器人自己洗干净，还有用热风把它吹干，这样不会有细菌，也不会臭臭的。它的设定也不会难，用 APP 就可以。它第一天来我家的时候，我只用了几分钟就把我家的地图画得一模一样了。还有扫地机器人有录音功能，然后还可以靠控它去看我家的猫和小狗，好像遥控车啊。这个产品是 EcoBag T10 Omni 扫地机器人，为了每天辛苦打扫的妈妈，每天辛苦打扫卫生的妻子，还有懒得打扫的人，让大家再可以不用再很累动手打扫。这个不用 EcoBag 真的会很有帮助的。好，那我再去厨房。 OK call， 我在这里，去打扫。凉面만든사람상줘야돼어잠깐만이야왔어강아지랑고양이별로안좋아해아니좋아요냄새좋은데요냄새좋아네나오늘진짜열심히요리했어음식직접하신거예요직접했지오늘대만술이랑대만량면이라는걸내가준비했어다른술도있어요여기다다른술들이야
술 엄청 많지? 분명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거 다 빈병이야. 잠깐만 저기 소파 가서 네. 앉아있어. 네. 응. 얘는요? 어, 내 세 번째 애완견이야. 우리 집 좀 많아, 키워야 할 사람이. 이야! 오, 이런 거 처음 봐요. 처음 보지? 뭐예요? 카레같이 생겼는데요? 카레 아니고 땅콩! 이것저것 막 많이 넣었어. 근데 혹시 아까 술은... 아, 술? 아, 술 그만 갖고 올게. 네. 아, 바쁘다 내가 항상. 자, 저번에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 맞아. 자, 한번 비워볼까? 네. 어, 근데 왜 잘 안 비워지지?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 처음 마신 거예요? 응. 나 처음 한 거야. 나 먹고 깜짝 놀랐어. 저도요. 대만에서 먹은 거랑 똑같아 맛이.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지?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어울려. 맞아. 생각해 보니까 좋지 않나. 그럼 이제 한번 한잔 할까? 예스. 깬. 아 뭐죠? 뭐였더라? 깐. 지난번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이게 땅콩잼이랑 면이랑 야채랑 같이 있어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잘 어울리네요? 우리 아버지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친구 안녕하세요. 아니 뭔데? 젓가락 들고 오시면 돼요. 어우, 뭔지 말해. 대만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아빠 이쪽에 앉아야 돼. 아빠처럼 프로 유튜버가 여기 앉으면 카메라를 가리잖아요. 이쪽에 앉아야지. 제가 이 음식을 대만의 타이중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먹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먹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거야. 네. 아버지 같이 깜빼해야죠. 자, 원. 샷! 괜찮아요. 맛있다고요? 어. 그쵸,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맛있는 것들이 많다니까. 정말 괜찮은데. 이거 맛있어. 이거 줄 때도 이거 맞아. 여기 더 야채가 풍부해 원래는. 깐! 베이. 신맛 좋다. 근데 원래 이거 고랑주랑 같이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이? 아니 사실 그건 아닌데 내가 한번 도전해봤어. 원래 고랑주 뭐랑 같이 먹어요? 보통 기름진 음식들이랑 많이 먹지. 뭐 오이? 이런 게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막 이것저것 막 햄도 들어가고 막 재료가 많아. 현지 가면 더 맛있어. 근데 한국인한테는 완전 생소한 맛 아니야 이거? 그쵸, 생소하죠.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뭐 먹어보지 않는 맛? 아빠 거의 다 드셨어. 나는 이거 먹고 또 나가야 돼. 어디 나가요? 술 한 잔? 최고. 그쵸. 간대이. 미안 어디 갔지? 미호 아까 아빠 방 청소한다고 들어갔는데. 그래. 응. 그다음에 깨끗해요. 우리 아빠는 나랑 동생보다 미아를 더 좋아해. 너 근데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미호 하세요. 아빠 다녀오세요. 이제 마지막 한 입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요, 이것밖에 안 남았네요. 오케이. 깐! 빼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맛에 맞을 줄 몰랐어. 이건 진짜 대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알아야 돼. 대만에 가면 꼭 량면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이름이 량면. 이게 땅콩잼은 원래 알던 맛이라 상관없는데 이게 면이랑 섞여 있으니까 그게 낯설었던 건데 먹어보니까 맛있는데요? 앞으로 집에 손님 초대하면 이거 해줘야겠다. 메이화드 시간 다올로 니카이스 다사오 시슈